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버거조리 기능사의 세 번째 시간, 버거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버거지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지리에 들어갈 살과 폐에 장식해줄 막을 데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그라들면 찬물에 헹궈주세요. 남은 부위도 데쳐주도록 할게요. 약 1분간 데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약 1분간 데쳐냈다면 찬물에 헹궈주세요. 데쳐낸 막은 폐에 사용해주도록 할 거예요. 데쳐낸 뒤에는 지저분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헹궈주셔야 됩니다. 지리 부분에 내장이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장 부분이 붙어 있는지 혹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해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냄비에 물 두 컵을 넣어 주시고 면보로 닦은 다시마를 넣어서 다시마 육수를 끓여 주도록 할게요. 다시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갓소브시 육수를 내주도록 할게요. 바로 냄비에 야채 데칠물을 끓이면서 야채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문은 은행잎 모양으로 손질해 주세요. 두께는 0.8cm 정도 맞춰주세요. 남은 물을 이용해서 약구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당근은 매화꽃으로 만들어 주세요. 당근도 무와 같은 두께로 잘라주세요. 대파는 어서 썰어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길이는 7cm 정도로 맞춰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펴 곧는 밑둥을 제거한 뒤에 별 모양으로 봐주세요. 두부는 판에 눌린 부분을 제거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최대한 무와 같은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된 미나리 한 줄기는 미나리 묶음을 묶어줄 때 사용해 줄 거예요. 한 줄기를 제외한 미나리는 5cm 길이로 두 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미나리는 회에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7cm로 자른 미나리는 지리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남은 짜투리 미나리는 배추마리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 상태로 묶어줄 미나리, 배추말에 넣을 미나리, 배추, 무, 당근, 두부는 데쳐서 사용해 주도록 할 거예요. 미나리는 색깔이 선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세요. 데쳐낸 야채는 찬물에 식혀주세요. 두부는 데치실 때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흔들어서 데쳐주시고 데친 뒤에는 찬물에 담가주세요. 얼추 삶아진 야채들도 건져주도록 할게요. 삶은 야채들도 찬물에 담가주세요. 지급된 떡은 새꼬챙이나 석쇠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운 뒤에 찬물로 한번 헹궈서 사용해주세요. 무는 강판에 갈아주세요. 다진 무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헹군 뒤에 수분을 제거해주시고 고춧가루로 색을 물들여주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는 소량만 넣어주세요. 연한 색으로 물들인 뒤에 종지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실파는 잎만 송송 썰어주세요. 실파도 종지에 담아주세요. 지급된 레몬은 실을 제거해 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끝에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레몬도 종지에 담아주세요. 충분히 식은 야채들은 건져주세요. 7cm 길이로 잘라놓은 미나리는 데쳐놨던 미나리 한 줄기를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살짝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남은 짜트리와 데쳐낸 미나리는 배추 안에다가 말아서 배추말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물기를 한번 짜주세요. 배추말이는 대파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제거해주시고 너무 짧은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갓소 육수는 면보에 한번 걸러주세요. 걸러낸 갓소 육수를 이용해서 본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갓소 육수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 만들어낸 본즈 소스는 종지에 담아주세요. 갓소 육수는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소금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청주도 한 큰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전골냄비에 재료를 담아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갈짓살은 웬만하면 세워서 담아주세요. 배꼽살도 보일 수 있도록 세워 담아주세요. 뼈는 바닥에 깔아주세요. 머리는 서로 맞물리게 담아주시고 입이 위를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입도 잘 보이도록 담아주세요. 남은 살코기는 한 켠에 가지런히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담아냈다면 갓소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세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바꿔서 익혀주세요. 지금처럼 끓어오르게 되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중간중간 거품 제거도 해주시고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야채들이 안 익은 부분이 없도록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익게 되면은 불을 꺼주시고 본즈와 야쿠미를 곁들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거지리를 완성해 봤고요. 보거지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다음 영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